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인 베르나데트에서 말했듯이 미스테리 이야기는 이번 영상을 포함한 총 두 개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당신이 몰랐던 미야기 채널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은 괴베클리 테페와 지구 리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거대한 면적 때문에 아직도 발굴 작업 중인 유적이죠. 학계는 괴베클리 테페를 인류 최초의 신전이자 가장 오래된 인간의 건축물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1만 년경에 축조되었죠. 최초의 피라미드보다도 무려 70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원전 1만 년경이면 신석기 시대죠. 아직 인류가 돌 이외에 도구를 다루지 않던 시절에 돌을 깔끔하게 절단해내고 조각을 새긴 사실은 신기를 넘어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런 점 때문에 괴베클리 테페는 지구 리세설의 증거로 자주 사용되죠. 지구 리세설이란 오래전에도 이미 현대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모종의 이유로 초기화되었다는 음모론입니다. 역사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논할 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죠. 과연 괴베클리 테페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발굴 과정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음모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63년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합동 조사로 괴베클리 테페는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처음으로 석조 유물의 일부를 발견한 미국의 고고학자 피터 베네딕트는 비잔틴 제국의 무덤이라 생각해 작업을 미루었습니다.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이 진행된 것은 이때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1994년에 들어서였죠. 클라우스 슈미트리는 우연한 계기로 시카고 대학의 보고서를 발견하고 괴베클리 테페 지역을 발굴해보기로 합니다. 슈미트리가 발굴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괴베클리 테페 특유의 T자 모양 돌기둥이 등장했죠. 슈미트리는 발굴이 진행될수록 등장하는 돌기둥과 조각을 보며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된 건축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들어맞았죠. 2010년대 중반 괴베클리 테페의 건축 시기는 적어도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는 가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결과도 탄소를 긁어서 유추한 결과이기 때문에 땅에 묻힌 시기만 유추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부터 최초의 신전까지 인류가 지금껏 믿어왔던 역사가 괴베클리 테페의 등장으로 뒤집힌 것이죠.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며 괴베클리 테페를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큰 돌을 깔끔하게 절단한 흔적부터 섬세하게 새겨진 조각들까지 돌을 갈아서 쓰던 시기의 작품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죠. 처음 발견된 건축물의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건물과 세 개의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건물은 기둥마다 특유의 조각을 새겨놓았죠. 기둥 말고도 괴베클리 테페 곳곳에서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들은 보통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사람의 팔처럼 보이는 그림이 등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죠. 학자들은 이 그림을 두고 숭배의 대상을 그린 것이라 유추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를 신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그림과 함께 다량의 동물 뼈가 발견되기도 했고 일상생활에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용처에 대한 추측 외에도 어떻게 지었을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죠. 학계에서는 공사에 가담한 인원들은 대략 500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크기나 사용된 돌기둥의 무게만 봐도 적은 인력만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건축물이죠. 하지만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괴베클리 테페가 지어진 연도는 신석기 초기이죠. 신석기 초기 종교나 집단 생활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 사회 형성과 집단 사회, 마지막으로 종교와 국가의 등장이라는 내용이 무너진 것이죠. 사실 학계에서는 농경 이전에 집단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과 단합력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은 것이었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다 보니 괴베클리 테페를 두고 고의적으로 묻었다는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묻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괴베클리 테페는 고의적으로 흙을 덮어 묻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괴베클리 테페는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학계부터 기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제사장을 상대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말이죠. 하지만 조사 결과 단순 우연이라고 밝혀집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묻은 것이라면 흙이 고르게 자리해야 하지만 괴베클리 테페와 주변에서 발견된 신전들의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천문학과 연관지어서 괴베클리 테페를 설명한 가설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태양계와 가까운 항성 시리우스 때문이죠. 괴베클리 테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구에서 시리우스를 관측할 수 없었지만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기원전 9300년경부터는 터키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터키의 시리우스가 보이던 시기는 괴베클리 테페가 건축되던 시기와 얼추 맞죠. 그러니까 괴베클리 테페는 시리우스를 관측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연구를 통해 1만 3천년 전에 혜성 대충돌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으니 사람들이 뭉치는 동기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농경 사회 이전의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설명이 됩니다. 비록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꽤 그럴듯한 주장인 것이죠.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고요. 고대 아르메니아인들의 거주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괴베클리 테페가 터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반대하며 아르메니아 대학살 때 빼앗긴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현재 터키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입니다. 자신들이 터키인들보다 먼저 거주했다는 것 외에는 마땅한 근거도 없고 아르메니아인들 역시도 괴베클리 테페가 지어진 이후에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니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여전히 괴베클리 테페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괴베클리 테페 대신 포르타사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말하는데 세계인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죠. 괴베클리 테페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해석이 더 필요한 요소도 많습니다. 유적지의 전체 면적만 봐도 약 9만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넓죠. 발굴하는데 최소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지금까지 등장한 고대 역사를 뒤엎는 유적이다 보니 음모론도 존재하죠. 정확히는 존재하던 음모론의 증거로 자주 거론됩니다. 바로 지구 리셋설이 있죠. 지구 리셋설은 인류 혹은 그와 비슷한 종족이 일정 문명을 이루고 발전했을 때 일련의 사건으로 지금껏 이뤄온 모든 것이 초기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빙하기 이전 지구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문명을 이뤘던 일명 초고대 문명이 몇 번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죠. 지구 리셋설의 근거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로 등장하는데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표를 보면 현재와 비슷한 온도를 유지했던 시기가 네 번 더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인류는 지구에서 다섯 번째로 고도화된 문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근거뿐인 주장이기도 했고 빙하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도 없었으니 학계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괴베클리 테페가 등장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이면 마지막 빙기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건축 시기와 일치하죠. 앞에 가설에서 말했던 초고대 문명이 사람들의 눈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구 리셋설은 힘이 실렸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지구 리셋설과 비슷한 듯 조금 다른 가설 중에는 스위스의 작가 데니켄이 주장한 초고대 문명설도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설은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의 고도의 문명을 전수했다는 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데니켄이 이런 가설을 만들어낸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시 문명 수준으로 피라미드나 나스카 자화상 같은 유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인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도 초고대 문명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소재이죠. 초고대 문명설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60년대에 등장한 흥미로운 주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인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이 있죠. 당장은 뭐가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미스테리는 읽고 신기하거나 재밌었으면 거기서 모든 역할이 끝납니다. 흥미만 따지고 보면 천문학과의 연관성보다는 확실히 초고대 문명설과 지구 리셋설이 더 구미가 당기죠. 괜히 죽지 않는 주제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네요. 괴베클리 테페의 진실은 앞으로 70년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볼 수 있다고 하니 아마 이번 생에 확인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괴베클리 테페와 지구 리셋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